안녕하세요. 내 집을 찾는데 힘이 되어주는 내집 찾기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만안구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어요. 지능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올 연말에 분양 예정되어 있죠. 여기 지능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던 현암 아파트까지 같이 재건축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한번 이번에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게 될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도 2,730여 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지예요. 이 2,730여 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690여 세대예요. 총 세대 수에 비하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700세대 가까운 분양 그렇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서울하고 별로 멀지 않다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아파트 네이밍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도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 크기를 보면은 49, 59, 74, 84, 99 이렇게 다섯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서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철도가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재개발하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도와 가까운 곳은 이면도로 하나를 끼고 있지만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1호선 철도뿐만이 아니라 경부선 철도도 다녀요. 무궁화, 새마을 뭐 이런 기차 있죠. 기차도 다니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디젤기관, 내연기관 시끄럽죠, 굉장히. 그런 큰 소음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기관차로 상당수가 대체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덜 시끄러워요. 아파트 단지 현장 걸어다녀 보니까 안양천 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소음을 많이 느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그 거리가 꽤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도 철도하고 가까워 보이지만 안양천하고 있는 쪽은 걷는 거리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는 레미안 메가트리 아파트 몇년 전에 입주를 했죠. 평촌 자이 아이파크 이제 곧 지어질 거죠. 이런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능 아파트 재건축까지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주변 인구가 몇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철길이 지나다닌다 했죠. 철길 건너편으로는 안양 1번가가 나오는데 안양의 옛 모습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새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 있고요. 그럼 도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주변 도로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다니니까 철도와 아파트 단지 사이 길이 왕복 2차로 확장해도 왕복 3차로 나올까 좀 의문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안양역하고 이 지능 아파트 사이에 이길 축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좀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좀 좁은 편이고 안양천 건너가면은 경수대로가 나오거든요. 이제 1번 국도라고도 하는 그런 도로예요. 경수, 서울과 수원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이 도로를 접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반면에 서쪽으로 가려면은 이 경부선 철로를 6교를 건넌다거나 어떻게든 가로질러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차를 갖고 가면은 아파트 남쪽과 북쪽 모두 철로를 가로지르는 고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여건은 서쪽 방향보다는 동쪽이 좀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구시가지가 있다 보니까 구시가지 도로는 어때요? 좀더 좁아요. 비교적 가까이 있는 광명역도 거리보다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호가 좀 있기 때문이겠죠? 동쪽 방향하면 어느 동네가 나오나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비산동 있고 뭐 평촌, 동안구나 아니면 의왕 쪽으로 가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는 금천구나 구로구 쪽으로 향하는 경수대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금천구나 구로구 쪽으로 향하는 데에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과천, 서초, 동작구 일대로 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다른 안양 동네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도 요즘은 강남 순환도까지 있어서 통행료가 저렴하진 않은데 이 도로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멀리 나가는 도로는 어떤가요? 인근에 뭐 남북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동서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강남순환도로 정도가 있어요. 뭐이 정도 도로 이용하면은
뭐 멀리 나가는 것 자체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양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은 타 경기도 지역에 비하면은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중교통만 볼게요. 예, 지금까지 경부선철로가 옆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좀 아쉬울 수 있다면 이런 점만 얘기 드렸는데 장점이 분명히 있죠. 예, 안양역까지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역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 그냥 뭐 정말 가깝고요. 아무리 안양역에서 먼 곳에 위치한 아파트여도 기껏해야 1km 이내로 다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하철역 걸어서 이용하는 거 정말로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다가 안양역 같은 경우는 급행열차도 정차하고요. 그리고 1호선만 다닐까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월곶 판교선, 이 경강선 연장되면은 지하철 이용하기는 수월하고 쉽다는 점에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바로 앞에는 마을버스 하나가 다니고 있어요. 뭐 서울 나가는 버스는 없나요? 안양청 건너서 경수대로 쪽으로 가면은 뭐 고로디지털단지나 보라매공원 쪽으로 가는 버스들도 다니고 있어요. 이쪽 도로에서 서울 방향 가는 버스 이용하는 게 좀 빠른데 철길 건너서는 더 많아요. 왜냐면 안양 1번가 쪽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뭐 금천 구로 뭐 이쪽 방향도 이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동작 서초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버스를 타는 정류장은 서로 반대예요. 도로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석수역 지나가면은 1호선이 가는 루트랑 버스가 가는 루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무조건 지하철만 탈 수도 없고 무조건 버스만 탈 수도 없고 예, 둘이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중교통 여건으로서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동작구나 서초구를 가는 데에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문제가 경강선 들어오면은 그게 해결될 거예요. 예, 안양역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양역에서 두 정거장 인덕원역이 있어요. 인덕원역에서 4호선 환승한다거나 아니면 GTX 노선 이용하면은 또 강남 접근이 많이 수월해지겠죠. 예,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멀리 생각하면 GTX까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로 본다면 뭐 월곶 판교선에서 4호선 갈아타고 그리고 사당에서 2호선 갈아타고 뭐 환승은 좀 많이 있어도 그래도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강선 연장되면은 광명, 시흥, 인천 같이 별로 거리는 멀지 않은데 대중교통 여건이 좀 아쉬운 동네들 예, 이 동네들도 가기가 편해지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판교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대중교통 여건으로는 영등포나 구로디지털 그리고 도심까지 접근하는 게 좀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쪽으로는 예, 철도가 다 밖으로 다니거든요. 이거를 지하로 다 내린다? 엄청난 사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철로를 지하화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공약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기가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니는 철도가 경부선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서울에서 뭐 평택, 천안 가는 무궁화 수요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뭐 횟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지하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나중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예, 안양 지능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에 주변 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